내 경험을 이제 중심으로 이야기한다면, 아픈 거는 19살 때 굉장히 한번 크게 아팠어요. 이상한 꿈을 꾸고. 그리고 이제 대학 들어가고 뭐 하면서 이제 없어졌는데, 그 후로도 이제 좀꿈 같은 거 너무 잘 맞고 선몽하고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이제 무슨 사고를 당한다든가 뭐 좋은 일이 있다든가 그러면 친인척, 친구 이런 꿈을 다 꿨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내가 왜 이런가, 왜 그들 꿈을 내가 꿔줘야 되나 하고 좀 신기하게 생각했었고, 무당집으로 어딜 찾아가니까 이제 결혼을 하고 나서예요. 이제 세월이 흘러서 영이 맑아서 그런다. 그래서 내가 결혼 생활, 흔히 말해서 부부 생활 이런 것도 하고 나이를 먹다 보니까 술도 먹고 담배도 피고 하는데 어떻게 내가 어린애도 아니고 영이 맑을 수 있느냐 했는데, 그때 그 당시에 그 양반이 무병이 시작된다는 거를 말을 조심스럽게 감춰서 했던 거예요. 본격적으로 이제 신병을 나이 들어서 앓게 된 거는 신박한 2년 전, 3년 전부터 잠이 안 왔어요. 저 같은 경우는 뭐 특별히 아픈 거보다는 잠이 안 와서 독한 술에다가 졸피뎀이라고 있습니다. 그 저기 그거를 처방받아서 술에다가 타서 먹고 자도 2시간, 3시간 자면 잠이 깨요. 만취가 돼서 자도. 그래서 또 일어나서 잠못 이루는 상황이 돼가지고 또 이제 술에 약을 타서 먹고 이제 그렇게 지냈는데, 잠을 자서 꿈속에서도 오방기, 오방기 아시죠? 그 무당들 쓰는 오방기, 오색 깃발이 휘날리고 꿈속에 방울 소리가 들리고 막 이제 그래서 깨서 주변을 보면 뭐그 사는 건물에 2층, 3층 뭐 이렇게 그 옆에 층을 다 제가 확인을 해봤어요. 어느 집에 개 키워서 개방울 소리가 나나. 근데 그런 건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인터넷 같은 거 찾아보면 무병이다. 안 믿었죠, 처음에. 술에 져서 살을 때 이제 저녁나절 되면 술 한잔 먹으러 가요. 잠을 못 이루니까 힘들었고. 내 하는 뭐 사업이 있었는데 거의 이제 이렇게 하강곡선을 탔고. 근데 어떤 경우는 찾아와요. 술 먹고 있으면 저점좀 봐달래요. 그러면 어이가 없잖아요. 내림굿 하기 전이니까. 나 무당 아니에요. 내가 무슨 점을 봐요. 나중에 짜증나는 거예요. 계속 물어보니까. 그러면 이제 그런 식으로 나가는 거예요, 말이. 아줌마, 남편 바람나가지고 집에 며칠씩 안 들어오죠? 그러면 화들짝 놀라는 거죠. 이제 말문 튼다 그러는데 이제 말문이 트였고. 이런 게 있더라고요. 성격이 이상하게 변하고, 주변에 친했던 사람들도 다 떨어져 나가요. 이게 다툼이 생기고. 그래서, 외톨이를 만드는 거죠. 그리고 이제 금전적으로 신기하게 안 좋은 쪽으로만 사는 거예요. 내림굿을 이제 하게 되셨잖아요. 하고 나서 조금 변화가 아, 있었나요? 하기 전에 변화가 왔죠. 내림굿이 작은 비용은 아니지 않습니까? 일반 굿보다. 그 당시에 신내림을 해주신 신엄마를 만나서 상담을 하고 몇 번, 내림굿 날짜를 잡고 그분 기업은행 계좌로 돈을 송금을 해드리고, 이제, 그리고 한달 정도 있다가 사실 했어요. 그분이 일이 많았기 때문에. 재밌는 거는 그못 자던 잠이 그날은 수면제하고 술을 안 먹었는데 잠이 자연스럽게 온 거예요. 저도 그게 궁금했어요. 그래서 얻은 결론이 뭐냐 하면, 무병은 받아들이고 신 앞에 굴복할 때 치유가 된다는 거죠. 지금은 좀 행복하신가요? 이런 생활들이? 그게 좀 만족을 하고 계신지 좀 궁금해요, 저는. 금전적인 뭐 수익, 이게 많고 적고를 떠나서 이런 얘기는 좀 뭐한데, 전생에 업보가 많은 사람이 무당의 길을 간다고 저는 봅니다. 왜 그러냐면, 아픈 사람이 와서 마주 앉아 있으면 그 아픈 부위가 땡겨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남이 안 좋고 아픈 거를 느끼면서 살아야 되고, 또 이제 굿 같은 걸 잡아놓으면, 일반 제습 굿 같은 경우는 안 그런데, 어떤 환자, 아픈 사람 굿 이런 걸 잡아놓으면 그 지기를 타서 그 증상이 나한테 옵니다.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굿 끝나는 그 시간까지는. 글쎄, 뭐 이거 누가 원해서 이 길을 못 가요? 어쩔 수 없이 왔고, 돌이킬 수 없는 길을 왔고, 평생 짊어지고 가야 되는 짐이니까 가지만 다시 태어난다면 이 길은 안 갔으면 좋겠어요.